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XML 고치셔야 됩니다. XML은 일단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드 XML을 보드 XML 아 요거는 다른 것 때문에 예 열려 있어가지고 보드 XML이 한번 봤고요. 그 구스 XML에 해당되는 건 이제 확인한 게 한 개 한 개씩 확인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임스페이스 ORG 제락의 구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구스 웹버.XML이고 내 거인지 봐주세요. 그 패키지에 해당되는 게 저는 프로젝트 EX00 요거 내 겁니다. 제거 위치에 있는지 잘 봐주시고 그 엄한 거 고쳐가지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네임스페이스 ORG 제락의 구스의 매퍼의 구스 매퍼 됐죠? 예, 잘 들어가 있으시고요. 자 ID는 리스트이고요. 리절트는 ORG 제락의 구스의 부여의 구스 부여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셀렉트에서 가져오는 거 그 구스에서 리스트에 뿌릴 겁니다. 리스트에 뿌릴 거를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스 부여 안에서 데이터를 어떤 걸 가져올까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 중에 가져올 데이터를 이제 추려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리스트에서 뿌릴 거예요. 아시죠? 리스트에. 그리고 카테고리는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구스 넘버는 필요합니다. 상세 보기로 갈 때 구스 넘버. 구스 넘버를 안 보여주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스 언더바 넘버로 사용해서 넘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 네임. 상품 정보 이름. 구스 언더바 네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스트에 뿌릴 거라서, 사용할 거라서, 여기도 보시면, 요게 지금, 요거는, 요건 색상인 것 같고, 색상. 저희는 색상은 여기서 뿌리지 않을 거라서, 그냥 깜장색. 색상이죠. 색상. 얘가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용, 요게 이제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여기 댓글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 붙여주고, 리뷰는 몇 개다. 이렇게 몇 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보여주면 좋긴 하겠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가격 정보에 대한 거 이제 보여줘서, 예, 보여줄 거는 이 정도면 됩니다. 구스 넘버하고 구스 네임 가져와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보가 필요하니까, 가격 이미지도 이제 가져오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 정보부터 먼저 쓰시면, 그 프라이스, 정가입니다. 정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카운트 언더바 레이트가 필요하시고 되시겠죠? 그 조회수 같은 경우에 그 플러스 레이트 제조사 어때요? 보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요 없고 그럼 이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배송비 히트 네? 아이 모르겠다 예 히트는 델리버리 그 배송비도 그 리스트에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상품 고를 때나 보지 않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써주시고요. 됐죠? 예, 이게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 얘를 이제 복사해서 그 테이블이 한 군데 있으면은 이제 조인 안 하셔도 되고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조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셀렉트 여기 원본 데이터 가져오자 여기다 이렇게 써서 그 구스 넘버 구스 네임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레이트 히트까지 이렇게 네 이미지도 필요하네요. 네 이미지 그래서 히트 그 다음에 이미지 예 구스 제가 이미지가 테이블 이름 이미지 네임, 네. 이미지 언더바 네임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임. 네, 됐나요? 네, 잘 된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가져오자.
사용하고요. from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테이블은 구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구스 테이블. 구스 테이블. 근데 구스 테이블에 가격이 없어요. 가격 테이블은 price에 있습니다. price. 그 색상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 사이즈 컬러 이런 데서도 이제 가져오셔야 돼요. 아셨죠? 가져와서 사용하셔야 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검색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을 밑에 달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G, 구스가 G, 프라이스가 P. 그 다음에 그 조인은 조인에 해당되는 것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 외 문장이 있어야 되고 얘는 조인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네요. 그죠? 되시겠죠? 이렇게 써야 되시고요. 그 검색을 할 때 getTotal로 할 때는 이게 검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외화문장이 요거는 외화문장이 없고 얘는 외화문장이 그 존재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여기 달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얘가 외화를 쓰면 얘도 외화를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그 넘어와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얘가 어디 있는 건지 하셔야 됩니다. 구스 넘버는 그 구스 테이블. 지금 현재 프라이스에 있는 거와 구스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써보죠. 구스 네임은 그래 있고, 프라이스는 P에 있습니다. P에 있고, 디스카운트도 P에 있고,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P에 있고. 되시겠죠? P에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히트는 구스에 있고, 구스에. 있으시고 이미지는 구스에 있고 됐죠? 예, 구스에 있고 그래서 구스와 프라이스에 같이 동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고 꺼내올 때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밑에 다 있어요. 그 전부 다 얘네들이 전부 다 그 밑에 from 뒤에 있는 거니까 from 뒤에는 이제 얘가 from 뒤에는 얘는 구스와 프라이스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from 뒤에는 요거 데이터 한 개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한 개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로 되기 때문에 가져오실 때 이런 걸 꼭 안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렉트에서 가져오실 때 이렇게 이제 row num에서 해당되는 걸 가져가셔야 되고 하실 때 구스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row num 붙여서 사용하시고요.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거 가격대 히트까지 가져오시고 맨 마지막 이미지 구스 이미지 이렇게 해서 콤마 다음에 뒤에 붙여서 가져오시고 여기는 지점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지점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되시겠죠? 그 요 밑에 선데 요거는 이제 컬럼 이름 요 이름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지점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인 조건을 맨 마지막에 답니다. 달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입니다. 여기 오더바이 해가지고 사용할 때 오더바이 전에 조인 조건 다시 해야 되고요. 그 여기 앞에다가 이제 검색 달기 전에 현재 지금 이제 가격 현재 가격에 해당되는 현재 가격에 해당되는 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판매되고 있는 물건 그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그 가격 정보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정보에 돼 있어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현재 가격에 존재한다. 가격으로 존재한다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외화문장 붙이셔야 되고요. 자, 외화문장 붙여서 여기다가 밑에 내리겠습니다. 붙여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재 가격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이쪽에 저희가 DB 중에서 프라이스 DB입니다. 프라이스 DB 테이블에서 세일 언더바 이거죠. 스타트 데이트가 세일 언더바 스타트 데이트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시스테이트, 시스테이트 그거 하나 맡아야 되고 and 사용하시고요. and 그 다음에 시스테이트가 저희가 시스데이트 로드해 있는 게 저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 and, sale and date, sale and sale underbar and date 보다 and date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날짜까지 해당되니까 시스데이트 여기 스타트데이트, 엔드데이트는 시간 정보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없는 상태로 인서트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니까 시스데이트로 할 때 트렁이라는 걸 붙여서 트렁, 얘도 트렁으로 붙여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시스테이트 대신에 트렁을 붙여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하시고 빼시고 처리를 해라. 됐죠? 이 꺽쇠 표시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색깔이 변해 있다는 얘기는 얘 태그로 인식이 돼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 태그 사이에 지금 요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크다 적다 이런 조건문을 붙여야 되는데 조건 붙여볼 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럼 cdate, cdata라는 것을 붙여라. cdata, 여기 있네요. cdata라는 걸 붙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조건문을 썼는데 크다 적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크다 적다 들어가 있을 때 요겁니다. 그 태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적으로 cdata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두 개 그 다음에 꺽쇠 표시로 닫고 처리를 해서 시데이터 사이에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그 이쪽에 꺽쇠 표시가 파란색에서 없어진 거 보이시죠? 없어져서 사용이 돼서 들어가 있다. 나중에 시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뺀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디센딩 이런 것도 이제 빨간색 언더바 생기는데 이거 C데이터 붙여놓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태그 사이에 C데이터 사이에 태그를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그를 집어넣을 수 없고 얘가 순수한 데이터로 처리될 때 이렇게 C데이터라고 붙여주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다시고요. 검색을 단다. 조건에 해당되는 검색을 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조인 조건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 조건. 여기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외형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면서 검색까지 이렇게 달아서 처리한 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묶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 검색은 뭐 엔드를 쓰든 알아서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형 쓰시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일반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로 닫고 서치까지 해서 이게 일반 조건입니다. 되시겠죠? 일반 조건에 해놓은 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and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and 쓰시고 and 쓰시고 일반 조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가로 갖고 사이다가 쓰시면서 이제 join 조건을 쓰시는 거죠. 조인 조건을 써보세요. 여기다가 일반 조건 말고 조인 조건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써보세요. 조인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 있고 포린 키. G에 보면은 이제 그 G에 구스 넘버 구스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가 있는데 언더바 넘버가 있는데 이게 프라이스에 있는 구스 넘버하고 같아야 돼요. 구스 언더바 넘버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조인 조건. 여기는 일반 조건, 여기는 조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조인 조건. 조인 조건. 일반 조건 쓰고, and 쓰신 다음에 조인 조건 쓰시고. 되셨나요? 이게 가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반드시 있어야 돼서. 만약에 얘가 그 상품은 있는데, 가격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가로 열고 플러스 이렇게 써서 아우트 조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우트 조인. 되시겠죠? 현재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자 라고 쓴 거는 이제 저희가 페인 처리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 페이지 처리 그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써가지고 getTotal로 이렇게 해서 카운트 세가지고 구스에서 카운트 해가지고 include 검색이 있으면 검색을 붙이세요. getTotal로 써가지고 썼습니다. 검색 보겠습니다. 검색. 검색이 if 문장에서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검색이 쭉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지금 검색 못하도록 이제 주석 처리. 컨트롤 시프트 C가 먹나? 예, 컨트롤 시프트 C. 예, 먹었죠? 처리. 되셨나요? 얘는 지금 검색에 검색이야. 이, 그, 여기 검색에 검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가, 아니, 주석에 주석이야.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나죠? 그래서 주석에 주석은 빼고, 나머지만, 주석 처리. 됐죠? 그래서 검색은 안 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붙여요. 되셨나요? 네,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걸로 처리를 했다. 이때에 그 왜 문장을 어떨 때는 붙이고 어떨 때는 안 붙이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리스트 할 때는 리스트 할 때 왜 문장을 안 붙입니다. 왜가 있죠. getTotal라고 할 때는 왜 문장을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검색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달 때 좀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쓰실 때에 달아서 쓰실 때 여기다 외워 문장을 강제적으로 붙여주시고 그 N 그 요게 검색에 해당되는 거 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 O와 뭐 연산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N 연산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연산을 해서 쓸 때에 뭘로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 서치 부분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그 뒤에 거에 결정이 됩니다. 1 equal 1 그 다음에 n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서치 부분에서 n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쓸 때도 여기에 여기가 n 있는데 조인 조건에 검색을 해서 여기 쓰실 때 여기 뒤에다가도 요것도 맞아야 되고 n 요것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먼저 그 여기 셀렉트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 getCounter, getTotal로 예, 복사하세요. 서치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주석 처리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SQL 디벨로퍼 SQL을 여시고 워크시트 한 개 여시고요. 자바에 해당되는 워크시트 여기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요거는 이제 자바 쪽이니까 이건 지워야 되겠죠. 세미콜론 해주세요. 컨트롤 키에서 엔터를 주셔주세요. 지금 카운트가 1입니다. 1 한 개 전체 카운트는 1 됐죠. 겟토탈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것 같고요. 되셨나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리스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셀렉트에서 데이터까지 싹 다 복사하세요. 여기 웨어 문장 스타트로 엔드로까지 복사해 주세요. 복사 해주시고 SQL 디벨로퍼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SQL 디벨로퍼에다가 여기 이제 워크시트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처리를 해서 쓰셔야 되고 됐죠. 저희가 여기 가져오는데 요거 가져오고 이제 쿼리는 고치시면 안 돼요. 고치시면 안 되고 일반 조건 주석 처리한 거 이런 거 주석 처리한 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지워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석 처리돼 있으니까 주석 처리 지우시고요. cdate 태그는 이런 것도 이제 안 먹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주석 처리한 거 지우시고 그 인서트 안 했으니까 얘도 지워주시고요. 조인 조건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썼을 때 얘 맞아야 됩니다. 맞아 사용하셔야 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한 게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셀렉트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외 문장입니다. 썼는데 조인 조건에서 얘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여기다가 가로 열고 써주셔야 돼요. N 쓰신 다음에 여기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줘야 되네요. 가로 열고 한 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자바 짤 때 이거 잘못 짰네요. 그죠? 가로 열고가 한 게 더 있어야 한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n 다음에 여기 아 요걸 요거만 지워야 되는데 요거까지 지웠네요. 제가 n에서 가로 열고 있습니다. 아 여기 n
예, 됐죠? 일반 조건 만들어서 그 사용하실 때 제가 그 SQL 디벨로퍼에서 추가한 거는 조인 조건 앞에 가로 열고, 그러니까 주석을 한 줄을 왕창 다 지워가지고 가로 열고까지 지워졌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됐죠? 그 다음에 스타트 로우는 1, 실전인 데이터를 세팅한다. 1, 엔드 로우는 10, 1페이지라는 얘기죠. 10,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그 넘버 인밸리드 디파인드, 넘버라는 걸 한게 썼나봐요 제가. 넘버, 그 넘버 인밸리드 컨트롤 F 넘버를 어디 썼지? 컨트롤 F 누르시고 찾기 오더바이. 예, 여기 넘버로 썼는지요. 예, 찾기 전에 여기 구스 넘버로 디센딩으로 하자. 그래서 구스 언더바 넘버 고치시고 엔터 됐죠? 이렇게 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 얘가 6만원인데 디스카운트 안 해줬어. 예, 현재는 디스카운트 안 하고 있습니다. 세일 중이네. 세일 안 하는 걸로. 상품이 지금 남성 상의 한 개밖에 없어요. 8개. 그 거기에 만족이 되는 게 가격대를 지금 한 개밖에 안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됐죠? 이렇게 쓰시고 가격에 해당되는 거 클릭했을 때 price. 그 데이터가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6만 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현재 판매되는 거는 그 여기 8월 지금 30일입니다. 요 사이에 있죠. 지금 현재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되시죠? 대신에 정립금이 2%에 돼 있네요. 정립금이 정립금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정립금 가져왔나? 정립금을 안 가져왔어요. 맞죠? 제 정립금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립금을 데이터 표시해야 되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정립금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집어넣자고. 그래서 가져올 때 셀렉트해서 가져올 때 그 정립금에 해당되는 거 디스카운트 레이트 말고 정립금에 해당되는 것도 가져오자. 정립금에 해당되는 게 세이브 레이트입니다. 세이브 레이트, 세이브 언더바 레이트 이렇게 해서 가져오자. 그래서 세이브 언더바 레이트 됐죠? 여기만 추가시켜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추가시켜서 이렇게 세이브 레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세이브 레이트를 추가시켜서 이제 SQL 디벨로퍼에다가 실행을 시켜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 이제 세이브 레이트 이렇게 히트뿐만 아니라 세이브 레이트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이브 레이트는 이제 구스의 세이브 레이트 그, 아 이거 지금 구스가 아니라 이 P의 세이브 레이트입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세이브 레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프롬이 없다. 콤마를 안 찍었네요. 콤마 안 찍었고 컨트롤 엔터 얘도 인밸리드 세이브 레이트 아 세이브드예요. 세이브드 레이트 제가 아 세이브드 데이터베이스 세이브드 예 감사합니다. 세이브드 레이트 이렇게 해서 네 컨트롤 엔터 세이브드 레이트 인밸리드 디파인 뭐야 예 그 안에 있는 거 세이브드 레이트 콤마 안 찍었네요. 콤마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잘 봐야 되죠. 그 데이터베이스 여기만 고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mapper.xml도 고쳐야 돼요. 고쳐서 외 문장 썼고 셀렉트 할 때 콤마 찍어야 되고요. 세이브드 레이트입니다. 콤마 써야 되고 부여기체에다가 설마 세이브드 레이트 부여기체에다가 세이브드 레이트라고 만들었어요. 만들 때 잘 만들었습니다. 콤마 찍어 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saved rate 이거 콤마 적으셔야 되고 위에도 saved rate 쓰시고 콤마 여기 뒤에 더 있어요. 아셨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틀린 거를 다 고친 다음에 이제 자바 쪽에도 적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자바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올 거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돼서 잘 가져올 거다. 가져와서 처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처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판매 가격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나와야 합니다.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사용할 겁니다.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왔을 때 요게 실행이 돼서 처리가 돼가지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서버 돌려보겠습니다. 서버 스타트해서 구스 리스트가 웹핑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슬래시 구스 슬래시 리스트.2 이렇게 웹핑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열심히 돌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얘네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얼마 안 쳤을 때는 별로 안 걸리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되시고 구스 여기 있죠? 구스 샘플 리스트가 위로 올라왔어. 구스 해가지고 구스 리스트.2 돼 있고요. 얘를 실행하면 ORG 제락에 저희가 구스 아래 설마 구스 여기네요. 위로 올라가세요. 구스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ORG 제락에 구스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이 업데이트 메소드가 컨트롤 뭐야 이거 컨트롤러 아, 지금 업데이트군요. 리스트는 여기 있네요. 맵핑이 리스트 맵핑. 네. 그 리스트 메소드 가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처리해서 실행이 되고, 얘 익셉션 그 되고 있는데 얘는 처리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익셉션 처리는 그냥 내비둘 것 같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슬래시 구스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치세요. 그 물론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근데 SQL 신텍스 오류. 아, 이게 넘버 안 고쳤네요. 제가 하면서 넘버를 안 고쳤어요. 넘버를 SQL 디벨로퍼만 고쳤고 오더 바이 넘버죠. 그래서 오더 바이 넘버가 아니라 이 넘버죠. 오더 바이 넘버가 아니라 구스 넘버. 제가 구스 언더바 넘버 고쳐서 저장. 서버 다시 돌아야 되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URL은 맵핑이 잘 돼서 메소드로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고 기다렸는데 잘 안 돼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아, 이게 돌고 있었는데 지금 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고 있을 때 다시 리스타트 눌렀어. 안타깝다. 조금 더 기다릴 걸. 자,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릴 걸. 예. 이제 리스타트하고 난데 시간이 꽤 걸리죠. 됐죠?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계속 더 걸립니다. 잘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 그 리스트 굿즈에 새로 고침 하시면 예. 넘버 고쳤는데 새로 고침. 예, 새로 고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하시면 이제 여기 설치 출력할 때 지금 프로퍼티가 안 맞아가지고 JSP의 프로퍼티가 데이터 가져온 거 보겠습니다. JSP 오류이고요. 밑으로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데이터 처리한 거 여기 가져왔죠? 가져와서 제가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한 것처럼 잘 가져왔습니다. 세이브 라이트도 잘 가져왔고 2% 잘 가져왔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실행될 때 해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까지 전부 다 해서 잘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JSP 이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남아있죠. JSP 쪽에 처리하는 게 남아서 넘버 없죠? 넘버 없는데 뭐 넘버를 왜 출력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데이터는 잘 가져왔다. 그 백엔드 쪽을 이제 잘 가져와서 처리가 된 거예요.